네. 아, 원장님이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 그대로시네. 예전에 그 지훈이, 이지훈이 엄마인데요. 예. 그 좀, 이지훈 그한 10년도 더 됐어요. 우리 지훈이 이제 고1 됐거든요. 예. 예, 우리 지훈이는 완전히 좋아져갖고 지금은 너무 멀쩡해요. 예. 늘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 뭐 와서 서류 하나 해가지고 갔지? 예. 그래. 한번 좀 애를 좀 봤으면 보고 싶은 안 생각도 있고. 그래도 지훈이가 거기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래, 애들이 자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놀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와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해요. 애가 지금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는 지금 일반 고등학교 갔거든요. 고1인데 일반고로 갔는데 공부는 지금 영어는 지금 그래도 반에서 한 3등 정도는 해요. 수학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래서 공부도 꼴찌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얘가 진짜 너무 그냥 정상이에요. 그러게. 아이고, 네, 엄마가 그애 때문에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훈이가 자기 요번 때 기억은 안 났는데 사진 보니까 많이 거기 오래 있었다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불러요. 그러게. 그러면서 너희 거기 인사하러 가면 너무 멀쩡해졌다고 동영상 찍으라 그랬구나 이러면서 웃어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그 강한 기억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애들은 엄마, 유원이라는 데를 내가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야? 그러면 네가 말을 빨리 못 해가지고 말 배우러 다녔어.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제 인터넷을 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발달장애 자폐 뭐 이러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원장님, 내가요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요. 내가 왜 자퇴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따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전화를 받을 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아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럼요. 네, 지훈이도 제가 안 그래도 수업을 할 때, 여기 학원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항상 수업을 해요. 여기가 이제 발달장애 치료로서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업하고 치료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여기 기관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우리 외래 교수 중에서 여기가 너무 훌륭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동 실습을 여기서 좀 해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발달장애 기관 같은 걸 제가 다 심사를 해주거든요. 있는 전문대학교예요. 사회복지과 교수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저를 불러서 심의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냐면 안영시에서 학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진짜 제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훈이가 건강하게 사회성은 어떤가 모르겠네. 사회성도 너무 좋아져갖고 어머나, 난 몰래 그렇구나. 여자친구도 사귀고. 근데 걔가 지금 인물이 좋잖아. 그렇죠. 인물이 기억 아주 아주 나시죠? 뭐 핸섬 보이지. 친구도 학교 반에서 이제 그냥 어울리는 동료 친구가 아니라 따로 주말에 같이 만나는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고 친한도 얼마나 좋은지 아유, 몰라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아이가 그래도 곱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 나 이런 소리 들을 그러니까요. 아유. 때마다 진짜 보람 있어. 예. 다행이고. 언제 한번 오세요. 저도 한번 그래도 지가 와서 그 교육받던 곳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여기서 어떤 애들은 졸라졸라가지고서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왔다 가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야. 맞아요. 늘 그게 궁금증이 그냥 남아있고, 아, 내가 왜 맞아요. 거기를 다녔었지? 뭐 엄마가 뭐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가서 보면 자기가 다니면서 교육받았던 것들을 얘기하더라고. 여기선 뭐 했고, 여기선 뭐 했고, 여기선 뭐 했고. 그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아주 그 천재라고 할 정도로다가 아주 성공적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기억력을 좋잖아요. 그래. 그래서 장면 같은 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어렸을 때도 그거는 두고두고 생각이 나고 궁금한 거야. 아유, 그래. 어쨌든 고맙고요. 내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아유, 지은이 엄마 전화 줘서 고맙고요. 한번 토요일 날 마음 잡고 한번 오세요. 그래. 기말고사 끝날 그래. 여름에, 그래. 여름쯤에 한번 상의해서 데려갈게요. 그래요. 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